자기소개 고! 안녕하세요. 나는 정영규. 안녕, 난 희두. 밤비 누나야. 제 음식은 고기 또는 회. 오. 나 뭐 좋아요? 빨리. 하리보 젤리. 오, 맞아, 하리보 젤리. 단백질류 느낌표. 뭐든지 먹어. 술벌은 뭐야? 혀가 꼬인다. 그냥 잠들어. 자는 것 같아. 웃음이 많아. 어, 얘 진짜 술 진짜 잘해요. 근데 먼저 빠져요. 저는 잠은 죽어서 자잖아라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우면 잠 죽어서 자야지. 제가 빠지는 게 한 새벽 3-4시에 빠져요. 아니야! 매력 포인트. 내가 나인 거. 나는 정현규. 투명투명해. 귀엽다. 엉뚱발랄함. 결혼은 언제? 때가 된다면. 아직 모르게. 하고 싶을 때. 결혼. 언제 하지? 빨리! 빨리? 잔치 재밌잖아요? 준비가 되면? 준비 언제 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니랑은 처음 해가지고 기대되기도 하는데 사실 워낙 연락도 맨날 하고 할 얘기도 많고 맨날 맨날 얘기해가지고 그냥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저도 너무 설렜어요. 네. 원래 왜냐면 나연이랑 있을 때 웃음이 저희는 원래가 끊이지를 않았었어서 너무 재밌게 녹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규랑 같이 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 되게 기대도 됐고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야 뭐 희두랑 워낙 친하기도 하고 또 희두가 엄청 든든하거든요. 이 제 약간 이 케미가 잘 맞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인터뷰. 성격이 저랑 약간 비슷해요. 털털하고 쿨하고 좀 매력 있는 게 좀 광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성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희두 든든하죠. 좋고 쿨하고 털털하고 멋있는 친구예요. 네. 좋아하죠, 제가. 원래는 칭찬이 인색해요, 다들 이제. 네, 원래 남자들끼리는 좀 슬슬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저 다들 요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면서 저희 맨날 아 현대사회 바쁘다 이러면서 네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조금 많아서 녹화가 좀 많고 친구들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러고 지내고 바쁘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한창 시즌 중이었어서 거의 주말이 없고요. 어웨이게임은 일본에 갔다가 격주로 거의 가는 편이에요. 원래 운동을 희두만큼은 아니어도 열심히 이제 나름 해왔던 사람이어가지고 뭐 유산소도 하고 무산소도 하고 식단도 조금씩 관리하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지금 열심히 빼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최대는 92kg까지 잡았고 최저는 방송 나갈 때 73? 최근에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엄청 말리고 들어왔고 방송 나오고 엄청 이제 먹어서 찌웠고 억지로 찌운 건 아닌데 먹다 보니까 찌게 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같이 일했던 분이 계신데 사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저도 투자식으로 이제 인수를 해서 빌로우를 계속 이렇게 출몰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아마 이제 7호점을 크게 내지 않을까. 제가 합류한 이후로 이것저것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7호점엔 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까놀레가 맛있어요. 인스타그램 100만 팔로우가 넘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팔로워의 위력을 저는 아직 몰라서 다들 축하해주니까 좋은 건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게시물 올리는 것도 되게 신서식도 하고 어, 맞아. 원래 막 공식선수는 그냥 올릴 걸 막 나연이랑 어, 한다. 이게 지금도 가끔 그렇긴 한데 이제 처음 올릴 때는 올리기 전에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두가 대신 눌러주고 이러고 그러고 나면 심장 엄청 떨리고 맞아, 그랬어요. 맞아. 그때 당시에는 뭐만 해도 팍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원래 저는 인스타를 되게 추억, 완전 추억 소장용으로 진짜 하루의 기록을 담는 것처럼 되게 장문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워져서 많이 말을 아끼게 된 거? 이 말을 많이 못하게 된 게 아쉬워. 누구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올리겠죠.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알아보세요. 진짜? 여기 이렇게 가리면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누가 봐도 성현이. 아니야 너는 누가 봐도 이나연이잖아. 아니야 언니도 누가 봐도 성현이야. 아니야 난 그래서 진짜 못 알아봐서 그래서 목격담도 잘 안 뜨고 비교적 다른 친구들보다는 편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얘 때문에요. 나도 누가 봐도 때문이야. 아니야. 누가 봐도 이나연이. 저희가 오늘 올 때도 카페 들렸다 왔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어? 근데 내가 똑똑히 봤어. 언니를 보고 인사했어. 난 너 본 줄 알았는데? 그런가? 그래서 저는 혜영 언니 친구인가? 그래서 어?
전 특히 이제 희두랑 있으면은 이제 피해자예요, 제가. 희두는 누가 봐도 남이두거든요. 아무리 여길 다 가려도 요거가 희두여가지고 희두 옆에 있는 어떤 여자다? 어, 저 어, 이나연이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이러면 못 알아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남이두니까. 희두는 정말 어딜 가도 희두여서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눈매도 딱. 한번 길 가다가 남학생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9명, 1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친구랑 걸어가고 있었는데 쳐다보길래 시비 거는 건가? 약간 위화감이 좀 들었어요. 사실. 너한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뚫어져라 보니까 남학생들 9명, 막 10명 이러니까 싸움 잘해? 저는 싸움 못해요. 아, 겸손하네. 일단 10명이니까 일단 지나갔죠. 여기 지나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희들 형님 팬이에요. 이러면서 사진 찍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찍어드릴게요 하니까 10명에서 갑자기 뛰어서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했죠. 멋있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댓글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나연이가 되게 뭐 사랑받고 잘한 것 같다. 부모님이 잘 키운 것 같다. 이제 엄마가 그래 나연아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줘서 이제 너무 좋다면서 맞아. 그걸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기뻐하는 게 맞아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놀리죠. 말들이나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같이 재밌어도 하고 신기해하더라고. 친구들 반응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어디 나가도 번화가 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연예인병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갔죠. 그리고 그날 목격자리 올라와서 친구들이 이제 저를 다 이해를 해주죠. 모임 주소는 항상 형규가 형규가 개모임 회장으로서 네, 항상 회장이에요. 연락 다 돌리고 맞아요, 모이자고 맞아요. 하고 제가 열심히 이제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얘들 다 오는데 너만 오면 돼. 너 안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9명은 똑같이 하면 오거든요. 아, 처음 물어보는 사람한테도? 그치. 리더십이 강하시네요. 열심히 나대는 거죠. 누나도 워낙 이제 모이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누나가 이제 모아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 맞아요. 제가 부회장이에요. 예. 진짜? 그러니까 저도 모이는 걸 좋아하니까 막 이제 처음에는 10명 다 형규가 돌리다가 이제 중간에는 이제 저도 막 조금씩 뭔가 추진하고 근데 뭐 다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어, 만나고 보고 싶으니까. 어, 내가 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뭐 너넨 따라만 하죠. 처음이 힘든데 그 처음을 형규가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끝난 이후에도 더 돈독해지고 끝나고 더 친해. 아 맞아요. 해킹 당했었죠. 제가 멍청했어요. 제가 당해버렸어요. 이게 조금 이제 갑자기 팔로워가 는 사람들이 자주 당하는 수법이라 하더라고요. 링크가 오는데 누르니까 또 털리고 나서 해커한테 연락이 왔어요. 2,000달러를 달라고 네 계정 해킹당했다고. 그래서 저는 또 막 손 벌벌 떨면서 주겠다고 어떻게 주냐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안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6일 만에 되찾았는데 지옥의 6일이었어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되게 우울했거든요. 6일 동안 막 전화하다가 아 자기야 나 갑자기 우울해 이러면 또 아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해킹했다가 되찾은 사람 막 케이스를 막 이렇게 보내줘요. 희망회로. 희망회로 보내라고. 이 사람도 찾았대. 이 사람도 찾았대. 이러면서 같이 위로 많이 해줬어요. 희두님의 댓글이 또 화제가 됐어요. 네. 귀여워. 저거 센스 희두 목소리가 네. 음성 지원이 돼서 그러니까 백날 해킹을 봐라. 나와가지고 백날 해킹을 봐라. 희두어지 희두어. 딱히 막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나연이 해킹 당한 거 좀 속상해 하니까 저도 좀 기분도 안 좋고 짜증 나는데 그냥 그 해킹만 보라고. 해킹만 보라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좀 많이 도와줬었어요. 자기 신분증 인스타그램에 제출해가지고 하는 거를 모르길래 제가 열심히 도와줬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옥에서 온 루피인가? 이러고 원래는 진짜 귀엽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 이거 딱이다 이러고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흔들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탈날 것 같아 생겼네. 아 근데 사실 먹기에도 좀 아까우니까 만들어 놓고도 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희도한테 이거는 못 주겠다 해서 사진을 보냈어요. 또 사진을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다시 봐도 그래서 희도 반응은? 되게 귀여웠어요. So sweet. 선물은 약간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되게 열심히 혼자서 막 쪼물쪼물 만들었구나 해서 귀여웠어요. 저 진짜 저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 아 근데 안 먹었어요. 근데 좀 먹기 좀 아깝기도 하고 약간 악기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요? So sweet. 네이도 잘 안 먹어요. 제가 준 거 다 모아놔요. 그래서 가끔 희도 집 가면 제가 먹어요. 너가 만든 거 너가 먹어. 야 이걸 아직 안 먹었어? 이러면서 제가 먹고. 오 네. 스윗 거예요. 네. 희도가
보기와 달리 엄청 스윗해요. 혼내기만 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다 나연이 챙겨주고 있고 희도 자체가 사람을 잘 챙기지 않나? 제가 항상 희도한테 서운했던 게 좀 표현을 덜 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너무 딱딱하게 해서. 근데 어느 날 자기 전에 갑자기 잘 자 소중한 나연이 휴트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필인가 혹시? 어머니가 옆에서 시켰나? 이러고 뭐라고 해도 이들은 이들끼리의 세상이라서 듣지 않고 보이지 않거든요? 재밌어요 되게. 개그 코드도 엄청 잘 맞고 싸울 땐 또 엄청 불같이 싸워요. 진짜 불같이 싸우지만 요즘도 싸우긴 싸워요. 싸우는 그 주기가 짧아진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슬려요. 나연이도 이제 요즘에 근데 또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요. 원래 어디 갔는데? 원래는 그냥 테이블에 있지 그냥. 쓰레기 넣고 약간 저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흐뭇하게 나 잘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완전 얘네가 진짜 칼로 물베기의 표본. 저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이거는 공개 결혼식으로 하고 고척돔에서 고척돔이야? 고척돔 빌려주세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알려드릴게요. 와주시면 고맙죠. 라이브 켜야겠네. 기회가 된다면 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죠. 여기저기 많이 뜨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더 나왔었어요. 저 머리가 찐다. 야, 기다려봐. 내가 만들어줄게. 그게 제주바람에 눌린 거거든요?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주바람, 아, 쎘지? 오리지널은 못 이긴다. 네. 근데 양파쿵야를 제가 원래 살짝 몰랐어요. 뭐가 뭔지. 나영이가 이게 올리고 나서 이제 캐릭터 보여줘서 알게 됐어요. 닮았던데요? 제가 약간 마음을 먹으면 눈매에 그런 게 나오나 봐요. 양파쿵야라는 이제 캐릭터가 어떻게 밈화가 됐는데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귀엽더라고요. 즐겨요, 형경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고 있어요. 똥손. 저 절대 똥손 아니고요. 정신을 못 차렸을 때가 그런 거지. 저 진짜 완전 고데기 장인입니다. 본고데기는 잘못이 없죠. 제가 잘못, 제 잘못이라서요. 고데기는 탓하지 말아주세요. 저 사진. 근데 저 사진이 나연이랑 첫 맞아요, 처음 데이트 했을 때예요. 나연이도 꽤나 당황했어요. 그때 언니! 치덕치덕치덕하다 보니까. 진짜로. 서울 와서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언니를 만난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났거든요. 서울숲 쪽에서. 언니가 흰 옷에 흰 턱턱턱 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저기 손도 있지 않았나? 손도 저기 핫한 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뭔 일이야? 세군데가 진짜 놀랐어요. 저 때 이후로는 다 화장 입은 적 없고 완전 네,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 입은 되게 입문을 품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제가 입꼬리가 위로도 자유롭고 아래로도 아래로도 너무 자유로워서 이게 좀 그런가 봐요. 페이가 항상 사진 같이 사진 찍을 때마다 입 항상 이러면서 저한테 시비를 많이 걸었었거든요. 저 댓글도 입 좀 어떻게 해봐. 저기 한 상단에 댓글 버튼 상단에 뜨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프사도 없어. 그러니까 프사도 없어. 반말하는데 이거는 반말도 아니고 입 좀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악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악플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상단에 뜨나 했는데 페인 거야. 청소답지 않게 존댓말 해가지고 언니가 사진 찍을 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희 오빠가 막 그걸로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엄청 놀렸어요. 뭐 하세요? 무슨 소리야? 맞아, 소리 플러스 입이어가지고 소리 안 내면은 잘 안 돼요. 저는 너무 한탄으로 하고 싶어서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진짜 항상 찍었던 것 같아. 항상 찍고 만나면 둘이 만나면 사진 찍어요. 셀카하면 나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진빨이 좀 왜 이렇게 안 받잖아. 저희 예쁨을 담지 못해요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좀 우리가 더 미모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찾아다니는 거지 않을까? 다들 인생 네컷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사진 잘 안 찍는데 친구들 때문에 많이 찍어요. 카페에 기계 하나 둘까 봐. 이거 아니야? 형, 이거 저희는 이거인 것 같은데. 하나만 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이거야? 남이도 개같이 잘생긴 졸라 치인다. 정혜은, 효소 팔아! 마켓 열어! 국민 연하나님 내 소감이 어때? 감사합니다, 누나. 나연이 하고 하트. 하트가 있대요? 웬일이야? 이나연. 버릇 없는 자식. 정혜은. 버릇 없는 새끼. 꽃쥐! 버릇없는 아이. 알싸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될 거니까 진짜 조금만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태연 언니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너무 좋아해. 누나?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단백질 이런 거는? 곤약 젤리, 제로콜라. 휘도 닭가슴살. 휘도 뭐 닭가슴살 있겠죠? 계란 있을 거고. 노른자는 안 먹죠. 노른자 안 먹지. 걔들도 다 닭가슴살. 너도 닭가슴살. 저희가 다 운동러들이라서. 닭 없으면 닭 없으면 살지 못해. 휘도도 닭가슴살 뭐 있을 거고. 냉동 음식 뭐 이런 거. 형규도 닭가슴살? 형규 술. 형규 술. 형규 양주. 언니. 너도 술 있을 것 같은데. 나 술. 나연이가 뭐야 뭐야. 언젠가 여행 가서 노는데 네. 되게 생소한 큰 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술. 술 하나 언니. 언니 이러고. 아 맞아. 빨리 와. 가마로 강정이랑. 아, 가마로 강정? 엄청 맛있어. 무슨 맛? 아니, 나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 매트리잖아. 유일하게 먹는 매운맛? 이건 제 냉장고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식재료들이고, 여기는 스트레스 받거나 영혼을 달래줄 때 먹는 음식들이고요. 냉장고에 항상 있는 식재료, 추억이 있는 그런 식재료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닭가슴살 소시지인데요. 닭가슴살 소시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여기 게 엄청 부드럽고 적당히 짜고 맛있더라고요. 나 진짜 소름 돋는 거. 저도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너, 아, 이거 진짜 맨날 이거 없으면 무조건 리필해서 그냥. 여기 안 돼요. 진짜 맛있어. 시키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16칼로리니까. 맞아, 부담이 없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인데 오미자청인데 레몬 하나를 그냥 다 스쿼시 해가지고 레몬이랑 이거랑 아무 탄산수나 넣어가지고 마시면 피로 회복이 엄청 좋아요. 레몬이랑 오미자청 1:1 나머지를 다 제가 집에 초대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주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강추! 여기는 제가 항상 영혼을 달래준 음식인데 과자 중에 콘칩을 제일 좋아해요. 저 옥수수를 다 좋아해요. 아. 진짜 옥수수도 좋아하고 팝콘! 팝콘도 좋아하고 그 나나콘? 나나콘도 좋아하고 호박칩도 좋아하고 옥수수 관련은 제일 좋아, 다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하게 된 계기가 콘칩이에요. 이거는 가마로 강정인데 먹어도 돼요? 진짜요? 차갑잖아. 근데 언니 차가운 가마로가 더 맛있어. 그래? 어. 그럼 먹어. 아,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추억의 음식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먹여. 맛있어. 맛있어. 안 매운데? 그러니까 매콤한 맛이 안 맵다니까? 그래서 먹어요. 제가 원래는 매운 걸 못 먹는데 이건 안 매워요. 매운 척 하는 거야. 학원 끝나고 막 10시에 이러고 가가지고 가마로 하나 먹으면서 이제 버스에서 삶이란 뭘까. 컵 강정. 맞아 맞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생각이 많이 나는 편이고 저는 치킨보다 가마로를 훨씬 좋아해요. 간장 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거든? 어, 난 언제나 매콤한 맛. 이거는 그 버텨도 돼. 너무 맛있어. 맛있긴 해. 네. 여기는 이제 항상 냉장고에 구비되어 있는 식재료인데요. 프루티부시. 10개로 사면 싸요. 맞아. 거의 쟁여놓는 맞아. 수준이고. 근데 이게 좀 맛있어. 맛이 되게 다채롭거든요. 마시멜로도 있고 젤리도 있고 안에 시럽도 있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사실 저 다 좋아하긴 해요, 젤리.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의 지금보다 한 20kg 쪘을 거거든요. 그중에 한 10kg는 젤리를 먹다 찌지 않았나. 미국에 하리보 사워가 있어요. 맛있어, 사워. 지금은 이제 올해 들어왔어. 근데 미국에 그 사워가 너무 맛있는 거죠. 이만한 통을 사서 기숙사 침대 옆에다 두고 먹었어요. 든든해. 네.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먹고. 근데 실제로 제 룸메가 다음날에 언니 어떻게 자면서 그렇게 젤리를 먹었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젤리에 취했나 봐. 젤리에 취하고 일어나자마자도 잠 깨려고 젤리 이렇게 먹고. 맞아, 맞아.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로 젤리로 양치할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진짜 봤어요 그런 거. 그죠? 젤리는 다 좋아해요. 그때 찐 살 빼는 게 너무 힘들었죠? 제가 미국에서 한 60kg는 넘었어요. 왜냐면 60까지는 봤는데 제 생각엔 더 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재지를 못했어요. 맞아, 참아 못해. 네, 네. 제가 한살 빠졌을 때 40kg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20kg가 빠진 거죠. 식단하고 막 공복 유산소하고 되게 스트레스 딱 정석적으로. 네. 그리고 뭐 약도 먹고 막 한약도 먹고 식욕억제제도 먹고 했는데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강박을 아예 놓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했거든요. 그냥 양만 좀 줄이자. 근데 그러니까 또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0kg는 거의 스트레스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뺐어요. 그렇게 하니까 체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잘 안 찌지. 어려운 것도 한 처음에 일주일만 어려워요. 내가 이만큼 먹다가 이만큼만 먹으면 당연히 배고프죠. 근데 이렇게 일주일만 먹으면 위가 요만해져요. 그 다음에는 이만큼만 먹어도 이만큼만 먹으면서 참아보는 거예요. 그럼 위가 또 이만해져. 그럼 점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데 또 살아는 가죠. 그러니까 살이
스트레스 없이 빠지더라고. 근데 일주일이 너무 길면요? 그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거는 버텨야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정말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일주일은 참아야지. 참아, 아, 참아야겠다. 할 수 있다. 참아라. 참아라. 이거 진짜 강추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트러플 핫소스인데 매워도 먹는 음식 중에 하나. 거의 뭐 닭가슴살도 찍어 먹고 이 소시지도 찍어 먹고 가끔씩 회도 여기에 찍어 먹고. 근데 핫소스인데 안 매워? 매워. 근데 버틸만해. 버틸만해. 떡볶이 정도? 트러플 핫소스여서 너무 맛있어요. 트러플 맛있겠다. 너네 집 갔을 때 먹어봐야겠다. 이거는 진짜 만능 소스예요. 어딜 해도 뭐 맛있어요. 여기는 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인데요. 미역국밥이에요, 컵밥. 저 미국에 살 때 컵라면이랑 컵밥 이런 거 들고 가잖아요. 내 한식 아껴놓고 또 가끔씩 부모님 보내주시면 아껴놓고 그러잖아요. 아껴놓던 건데 이제 미국은 보드카가 싸단 말이에요. 보드카를 소주처럼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야, 그래서 놀았네. 야, 그래서 잘했어. 그래서 이제 거긴 또 친구들이랑 기숙사니까 술 먹기 좋아가지고 맨날 그 잔에다가 샷으로 맨날 먹으니까 위가 아픈 거예요. 혼자 막 참았어요. 참는 너무 막 비참한 거야. 제가 자처한 거지만 너무 비참해가지고 울고 있다가 따뜻한 걸로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이거를 먹었거든요. 먹고 잠들고 일어났는데 다 나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죽을 것 같은 건 나은 거예요. 오, 약간 나의 마법의 약인가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샷은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장새우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희도한테 처음으로 해준 요리 같지도 않은 요리. 제가 희도한테 처음으로 해준 요리가 간장새우 덮밥이거든요. 그때 한참 제가 간장새우, 간장연어, 간장계란, 간장이 아주 간장전복, 아주 간장의 개방식당 거 맛있거든요. 개방식당 거에 빠져가지고 막 그걸로만 돌려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늘 먹던 대로 그냥 밥에다가 간장새우 이렇게 슉 올리고 야채랑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희도를 줬는데 너무 잘 먹고 너무 맛있다 그러고 요즘도 얘기하고 막 감동받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으로 약간 음식 해준 게 간장새우 버터 해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 엄청 좋아해서 한 계속 먹었을걸요 아마? 라인이 요리 잘한다고? 요리 잘했다 너. 요리했다. 너무 찔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근데 괜찮아요. 맛있었어. 근데 희도가 그걸로 되게 감동받아 해서 제가 희도에게 처음 해준 요리? 저는 새우, 간장새우요. 맛있어, 엄청 맛있어. 저 이거 나연이 얘기 들으면서 입안에 군침이 돌아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나 해줘. 근데 이거는 침투력. 나연이의 냉장고는 의외다. 매운 거 너무 못 먹어서 입맛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너무 반전이에요. 매운 게 지금 두 개나 들어있어서 의외다. 나의 냉장고는 알차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취향? 노하우를 되게 많이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오미자 레모네이드 이거 얼마나 이거 알찬 정보인데 엄청 애정하는 식재료들을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되게 알차다? 알찬 정보가 많았다? 아니 엄청 건강식이 많네요. 야채의 양이 약간 압도적인데? 언니답다. 제 냉장고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관리할 때 먹는 식재료들이 있어요. 먼저 1kg나 되는 채소들이 있는데 한 움큼씩 흑임자 드레싱이랑 먹으면 엄청 조화가 좋아요. 제가 할머니 입맛이긴 하거든요. 팥 좋아하고 흑임자 좋아하고 그래서 드레싱도 흑임자로 먹으면 엄청 맛있어가지고 항상 식사할 때 샐러드 믹스를 같이 포함해서 먹곤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반드시 씻어드세요. 아, 씻어 먹어야 돼? 반드시 씻어드세요 라고 아주 무섭게 써있긴 한데 듣지 않습니다. 안 씻고 먹어? 안 씻고 먹어도 안 좋지. 건강합니다 이렇게. 아, 그래도. 아니야, 너 씻어? 난 안 먹지. 아니, 이거 안 씻어도 괜찮. 안 씻어도 괜찮더라고요. 이건 아까 나연이 인메이트. 언니 무슨 맛 먹어? 매일매일 지피는 게 달라서 오늘은 카레 맛 나는 거, 내일은 훈제 맛. 이렇게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닭가슴살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핫바다. 이거는 핫바예요. 진짜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냉장고에 365일 제가 집착하는 음식들입니다. 콜라. 가장 아끼는 음식 뭐냐고 물으면 전 이거 제로콜라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제로콜라 없으면 못 살아요. 물 대신 저는 콜라를 먹는 사람이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신기해. 근데 진짜 아니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콜라의 자극적임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로 웰지스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뭐예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건 근데 조금 더 가격대가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웰지스랑 맛이 똑같아서 제로 콜라가 질릴 때 제로 웰지스를 먹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저 닭가슴살 되게 즐겨 먹는데 맛있다 거
맛있딱 맛있지. 너 먹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딱 진짜 맛있딱. 진짜 맛있다요. 항상 제 식단이 현미밥이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조금 단백질이 좀 많긴 한데 야채랑? 야채랑 아주 많긴 한데 저는 양은 칼로리 얼마 안 되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식단에 하나가 빠졌어요. 바로 양파. 저 생양파 좋아해요. 신기해. 웅녀라서. 웅녀래. 마늘 좋아하고 양파 좋아하고 김치 대신 양파 먹어요. 양파 너무 맛있어. 화하고 생양파 맵잖아. 맛있어. 약간 단무지처럼 리프레시 된 느낌? 입안이? 양파가 리프레시 된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 영혼을 달래주는 식재료입니다. 그릭 요거트인데 이거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가 지수. 아, 그게 이거구나. 지수가 저한테 버블에다가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꿀, 바나나까지 한 버블에 저한테 언니 먹으라고 지수 덕분에 빠졌어요. 그릭 요거트 이거 하면은 지수 생각나요. 지수 고마워! 그리고 컵누들. 알지, 알지. 아, 컵누들. 좋아하는 거 알지. 120 칼로리 행복이죠. 근데 제일 생각나는 때가 언제냐면 술 마셨을 때. 술 먹고. 술 마셨을 때 되게 진한 국물이 먹고 싶을 맞아, 때. 맞아, 맞아. 끓여서 먹으면 엄청 맞아. 속이 확 위로가 되고 되게 좋아요. 매운맛도 있고, 우동맛도 있고 되게 다양한 맛이 있어요. 매운 거 너무 못 먹어서 우동만 먹으면 딱 깊은 오뎅맛. 오뎅, 오뎅 맛이 나서 얘가 제일 최애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 추억이 담겨 있는 식재료예요. 먼저 고추 참치. 제가 승무원한테 비행했을 때는 해외에 가면 육류가 조금 제한되는 데가 많아요. 고기를 못 먹고 닭가슴살 못 데려가고 차선책으로 항상 얘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제일 좋은 점은 간편하게 방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비행할 때 많이 데리고 다녔었던 추억이 있는 고추참치입니다. 그냥 참치 아니고 고추참치여야 해요. 제일 맛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계란이에요. 제가 계란을 진짜 좋아해요. 저 이상형이 진짜 계란 후라이 잘하는 사람일 정도? 계란 잘해주면 나 진짜 반해버려. 크랜베리랑. 크랜베리든 오믈렛. 오믈렛이든. 저는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찌개 잘 끓이는 사람? 아니면 라면 잘 끓이는 히드 라면 잘 끓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약간 히드 노리고 한 말이긴 해요. 저 사실 라면 안 좋아합니다. 제가 라면은 잘 안 먹는데 희두가 끓여주는 라면이랑 짜파게티는 엄청 좋아해요. 희두는 라면을 조리하지 않고 요리해요. 저희가 맛있게 먹어주고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뿌듯해요. 아, 내가 떼줄게 진짜. 이러고 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저 이 웰치스 제로 진짜 몰랐어요. 근데 저는 웰치스 좋아하거든요. 제로? 너무 좋아. 진짜 행복이지. 네,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하는군. 오, 우산이다. 멋있어, 멋있어. 다른 걸 시켜 먹더라도 얘네들은 꼭 있어야 돼서 제 냉장고는 생존 필수템들입니다. 이거는 제 냉장고입니다.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게 많구나. 나 카레를 좋아하거든. 나도 카레 좋아해? 나연이랑도 사실 엄청 자주 먹거든. 누나. 나 저럴 줄 알았어. 맞아. 약간 비슷하네. 마지막 소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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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재밌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